있을까? 주문이요 주문, 주문이요 주문, 무슨 요리를 주문했나? 자, 요리를 시작하자. 꼬마 요리사님께 주문했어. 주문? 무슨 주문? 주문은 내가 받을래. 그래도 되지? 알았어. 읽어봐. 꼬마 요리사 안녕. 난 오늘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나한테 특별한 빵을 만들어 줄래? 꼭 부탁해. 이상 끝. 알았어. 근데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을까? 그 속에 달걀이랑 각종 채소를 넣고 구워내면 와! 얼망둘망 꼬마 달걀빵!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오늘 요리 기대해주세요!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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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큐! 꼬마 요리사랑 맛있게 재밌게 요리 만들어보자고요! 맞죠? 1, 2, 1은 조리대부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너도 잘 있었지? 우리 조리대 말 잘하죠? 전요 우리 조리대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야지. 뭐부터 시작할까? 없어요. 자, 그럼 소개합니다. 뽀글이 아저씨! 뽀글이 나왔다! 짜잔! 꼬마 요리사!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요리 천재 뽀글이랑 요리! 요리! 뽀글 뽀글 뽀글으르 요리! 요리! 꼬마 요리사 안녕. 뽀글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꼬마 요리사, 어떻게 날 깜빡할 수가 있어? 저도 놀랐어요. 뽀글이 아저씨 없으면 아무 요리도 할 수 없는데. 그럼 그럼 당연하지. 내 허락 없인 조리대 못 쓴다 너. 알죠. 뽀글이 아저씨 잘 부탁해요. 알았어. 아까 너가 만든다던 요리가 뭐였더라? 맛있는 냄새. 뽀글이 아저씨 빨리 요리 시작해요. 배고파 배고파. 뭐야? 나 배고파.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불쌍한 거야. 알았어, 내가 아주 아주 맛있는 꼬마 대결빵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뽀글이 아저씨, 재료부터 소개해줄래요? 알았어요, 알았어. 친구들, 재료 소개해주세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재료를 소개합니다. 모닝빵 4개, 달걀 4개, 소시지 4개, 막대 치즈 2개, 브로콜리 4개, 블루베리 8알, 우유, 소금, 후추 조금씩 준비 끝!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우와! 꼬야가 좋아하는 빵이랑 우유다! 와! 꼬르륵 꼬르륵 해고 배고파라.
조개빵에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무인빵 위에 1cm 자르고 조개빵입니다. 이렇게. 꼬야,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빵을 왜 이렇게 파내는지 알아? 그거를 알면요, 내가 꼬마 요리사가 그릇처럼 만드는 거 아니야? 와하, 역시 희연이는 훌륭한 꼬마 요리사라니까. 와, 정말이야, 칭찬 받으니까 기분 좋다. 다음은 소갈 빠는 빵을 원핀 캡에 넣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엔 그런 거 없는데 그럼 못 만드는 거야? 못 만들긴 없을 땐 이런 방법이지. 여기를 보세요. 네모난 포일을 접고 또 접어주는 거야.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접어서 머핀 컵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물론 빵이 포일에 좀 달라붙긴 하지만 그런 대로 달걀물이 흘러도 괜찮아요. 아, 달걀물이 흐를까봐 넣는 거구나. 친구들, 달걀물 흐를까봐 넣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아하, 꼬마 요리사, 이제 달걀이 등장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달걀 이렇게 깨고 넣고 잘 풀어줍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손잡이 달린 채 달걀을 넣고 포크로 밑부분을 긁어주면 흰자 노른자도 잘 풀리고 거품도 나질 않아요. 주룩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주룩주룩 비가 오는 것 같네요. 자, 어때? 와, 정말 곱게 풀어졌다. 그쵸? 이제 여기에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합니다. 시연아, 이 브로콜리랑 소시지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 글쎄요, 그건 데치던지 볶던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아하, 역시 넌 꼬마 요리사야. 와, 정말요? 진짜 받으니까 기분 좋다. 아, 그,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어차피 다 데칠 거잖아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야 하거든. 안 그럼 혹 삶아져서 맛이 없어요. 아, 맞다 맞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고 건져서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내야 해. 그래도 아삭아삭하고 맛있지롱. 소시지는 안 데쳐도 되는 거야? 그죠? 그냥 먹어도 되긴 하지만 데쳐서 먹으면 나쁜 기름도 빠지고 건강에 더 좋겠지요? 아이고, 그럼 데쳐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브로콜리 먼저 데치고 난 소시지를 데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까? 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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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뽀글 끓는 물에 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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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쳐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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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 뽀글 끓는 물에 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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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어도 되는 거야? 가엾은 우리 꼬야 미안하지만 내일 아침이나 돼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뽀글이 아저씨 장난치지 마세요. 뽀얀 정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 미안해 꼬야. 아니요. 괜찮아요. 뽀글이 아저씨, 꼬마 요리사. 막대 치즈는 어떻게 할 거야? 아참 자를 거예요. 아참 브로콜리도 잘라야 한답니다. 맛있게 잘라요. 와, 다 잘랐다.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빵 속에 치즈, 소시지, 브로콜리, 블루베리만 넣으면 돼요. 뽀글 아저씨 이상해요. 에? 뭐가? 이거는 이건 말랑말랑해요. 아하하, 그건 마른 블루베리를 물에 담가서 불렸기 때문이야. 아하, 그렇구나. 브로콜리 싫은데. 브로콜리가 싫으면 시금치나 당근을 대신 넣어도 돼요. 와우, 시금치랑 당근은 더 싫은데. 그럼 할 수 없지 뭐. 못 먹는 거지? 아니에요. 먹을게요. 아, 진짜 그렇게 나와야지. 꼬마 요리사, 계속하세요. 네. 자, 이제 빵이 달걀으로 붙고 오븐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면 오븐에 너무 오래 두면 빵이 새카맣게 타버린다고.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먹고 싶고 기운 없고 합도 안 보이고. 고마워요. 고맙긴. 이제 요리 끝났지? 난 그럼 들어간다. 달걀을 먹고 빵도 먹고. 우와, 꼬마 달걀빵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몸이 튼튼해진대요. 어떻게? 글쎄, 요리 우수사님 부탁합니다. 드리팡 드리팡 팡팡팡. 맛있는 요리를 재밌게 팡팡팡. 오늘의 요리 꼬마 달걀빵은 영양 만점 꼬마 달걀빵이라서 영양이 팡팡팡! 브로콜리랑 블루베리를 넣어서 머리도 좋아진대요. 맛도 팡팡팡! 건강도 팡팡팡!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팡팡팡! 이게 뭐야? 냄새만 시컷 맡고 맛도 못 보고. 꼬야는 배고파. 꼬마 달걀빵이다. 드디어. 아까 주문받은 거 잊었어? 아, 그거 내가 주문한 거였어. 뭐라고? 그거 꼬야 주문이었어? 미안. 빨리 먹어보고 싶다. 맛있다. 나도. 아. 맛있다. 다음 주
신부 가래떡. 다음 주 바나나랑 가래떡이 만난대요. 둘이 만나 어떤 요리를 만들까요? 다음 주는 바나나 떡볶이를 만들죠. 다음 주 꼬마 요리사를 기대해 주세요. 꼬마빵이 만나서 딴딴따란딴따란딴따란 꼬마 달걀빵으로 거듭나리라. 딴딴따란딴따란 모닝빵 위를 잘라내고 겉모양으로 속을 파서 머핀 컵에 담는다. 달걀한 우유를 풀고 소금이랑 후추로 적당하게 간을 해놓고 소시지랑 브로콜리는 데친 후에 잘라 막대 치즈도 예쁘게 잘라 잘라 잘라. 이제 빵 속에 모두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빵 속에